안녕하세요, 카하림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이쁜 컬러, 예, 당근 컬러, 예, 이쁜 컬러의 차 K3를 준비했습니다. K3는 기아 자동차의 준준형 세단인데요. 오늘 이 컬러 보시는 것처럼 약간 특별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는 K3의 GT 모델, 5도어 모델입니다. 자, 오늘 저 준비한 GT 5도어가 어떤 특징들이 있고, 특히 외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실내가 어떻게 다른지, 또 성능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저희 카리브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K3 GT 일반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외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렌지 딜라이트라는 외장 컬러, GT만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GT만의 외장 컬러, 좀 독특한데 이 차가 가장 좀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다른 차에는 사실 이런 컬러 좀 어울리지 않는데, 디자인 때문인지 K3 GT에는 굉장히 어울리는 색깔로, 제가 볼땐이 차량에는 이 색깔이 가장 안성맞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두 번째 좀 다른 점은요, 보신 것처럼 그릴입니다.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GT 로고가 박혀 있는 그릴이 일반 K3와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좀 스포티하고, 예, 다이나믹하게 좀 앞에 전면부를 모양을 만들었고요. 또 다른 점, 세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LED 램프가 적용된 헤드램프입니다. 그래서 일반형보다는 조금 더 밝은, 그리고 조금 더 이쁜 컬러가 적용이 돼서 밤에도 봤을 때도 조금 더 화려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점은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커버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차체 컬러와 같은 컬러가 적용이 되는데, K3 G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로 좀더 스포티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단부로 내려오면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스커트가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사이드 미러와 함께 블랙 톤으로 정리가 돼서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해 보이게끔 느낌을 좀 주기에 블랙 톤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GT3의 모델에만 있는, 보시는 것처럼 휠입니다. 휠이 기존 휠보다 16인치, 17인치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GT 모델에는 보시는 것처럼 18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자, 앞에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가 적용이 됐는데, 이 차량, GT 차량은 또 특별하게 휠도 크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좀더 스포티한 성능이 낼수 있게끔 옵션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3 GT 가장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5도 모델로 해서 해치백 디자인인데요. 일반 K3는 세단형밖에 없거든요. 물론 K3 GT도 세단형 4도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도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해치백 디자인으로 돼서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이면서도 실용적으로 디자인이 잘 됐고요. 또 다른 특징은요, 보시는 것처럼 LED 리어 램프입니다. 그리고 또 하단부에도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퓨저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와 함께 마찬가지로 블랙톤으로 처리가 돼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K3 GT 일반형과 외관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3 GT 실내입니다. 우선 제가 앉기 전에 이 차만의 전용된 시트와 컬러가 있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T라고 적혀 있는 GT 전용의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볼스가 조금 높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드 컬러로 스티치도 들어가서 스포티하면서도 운전할 때좀더 스포티함을 견디기 위해서 사이드 볼스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톤이 블랙 톤이에요. 이 블랙 톤도 GT 전용으로 적용된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자, 이제 타서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시트 설명드렸는데요.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예, 하단부도 사이드 볼스터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좀더 다이나믹형 운전에서 코너링이라든지 그런데 좀더 편하게 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트감은 좀 편안하고 약간은 타이트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전동으로 조절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요추도 전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티치가 이렇게 블랙과 함께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들어갔는데요. 이 스티치는 문에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보시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 GT라고 적혀 있어서 전용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스티치뿐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D컷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은 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예, 들리시는 소리처럼 조금, 예, 조금 싼 느낌은 좀 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프트가 있어서 운전할 때는 좀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적용된 게 GT 모델은 알로이 페달이, 보시는 것처럼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그 풋레스트까지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으로 적용이 돼서 쪽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하고 조화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GT라고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스티커나 표시만 되는 게 아니고 야간 주행 때는 램프도 불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앰뷸런트 램프하고 같이 색이 맞춰져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한번 살펴봤는데 실내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K3와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라든지 스티어링 휠 그리고 페달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표시 정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도 들어간 레드 스티치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K3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요. 크렐 오디오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8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돼서 편의 장비는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 패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12V 충전 단자 그리고 옥스 단자 USB 그리고 또 USB-C 타입을 충전할 수 있고 뭐 아이폰도 충전할 수 있는 또 충전 단자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콘넥트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에도 충전할 수 있게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자동차 안에서도 다 USB로 다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충전 단자는 많을수록 좋겠죠. 가족이 3명이면 3개, 4명이면 4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램프는 실내 등이 LED거든요. 근데 이따가도 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리긴 하겠지만 외장에서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그렇고 옵션이 조금 많아요.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지금 LED 램프로 되어 있는데 이 램프도 옵션 사양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는 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트렁크도 한번 알아보고 뒷좌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3 GT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공간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우선 설명 먼저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도 제 키에 맞춰서 편하게 거리를 조절해 놓은 상태고 시트를 뒷좌석은 그 시트에 조절한 상태로 그대로 앉았을 때 모습입니다. 제 키가 181 정도 되거든요. 헤드룸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뭐 일부러 이렇게 대려고 하면 좀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요. 무릎은 중형차 정도 수준으로 무릎 두 개, 주먹 두 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 반 정도 무릎 공간은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센터가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한번 앉아 볼 텐데 가운데를 앉더라도 뭐 높지 않고 편하게 발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뒷좌석에는 보시는 것처럼 열선도 조절할 수 있게끔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옵션이고요. 그리고 또 뒷좌석 승객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에어벤트도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운전석 뒤쪽에는 없는데 조수석 뒤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그물망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안내스 내리면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 요 차는 그 대신에 좀 스킷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트렁크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자가 폴딩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차도 뒤에 앉았을 때도 등받이나 시트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하지 않아서 4인 가족이 타도 불편함이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K3 GT 이번엔 트렁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동은 아닙니다. 수동으로 여셔야 하고요.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해치백의 가장 특징이고 좋은 점이라고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실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단형보다는 트렁크를 좀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치백이고 트렁크가 좀 짧아 보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높이에서 좀 더 공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단보다는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네, 하단부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 키트는 저렇게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나름 반듯하게 네모나게 사각형 형태로 돼서 짐을 넣고 빼기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6:4로 폴딩이 되거든요. K3 GT 이제 한번 차가 어떤지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3 GT가 지금 가장 내세우는 거는 성능이거든요. 일반 K3는 사실 엔진이나 전체적인 뭐 서스펜션이나 성능 자체가 사실은 말 그대로 노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보긴 했는데 엔진이라든지 서스펜션, 뭐 미션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연비 위주로 좀 세팅이 됐다? 예,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3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123마력 정도밖에 안 되고 토크도 15
그리고 미션도 그냥 IBT 이렇게 미션으로 적용이 돼서 그냥 연비 세팅 위주로밖에 느끼지 않아서 되게 좀 노멀하고 좀 심하게 좀 심심하다?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도 조금은 저조한 것도 사실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T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기아자동차에 있어서 GT는 현대자동차의 N과 같이 고성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팅어도 GT라는 게 있고 지금은 단종됐지만 K5도 GT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K3도 그렇게 고성능 버전의 GT 라인이 출시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약간 생김새도 그렇고요. K3가 GT가 약간 리틀 스팅어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약간 패스트백, 해치백 느낌으로 디자인도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고성능 버전으로 세팅도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 개인적으로 약간 리틀 스팅어다 이런 느낌도 나고요. 우선 K3는 아시겠지만 아반떼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플랫폼이나 파워트레인을 다 공유하는데요. K3 GT 같은 경우에도 아반떼 스포츠와 동일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K3 GT는 좀 다른 점이 일반 세단형도 나오지만 조금 더 이렇게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좀 더 강조한 이렇게 해치백 형태의 5도어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K3 GT5 모델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성능을 말씀드리면 우선 엔진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됐죠.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204마력 정도가 출력이 나오고요. 토크는 27 정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미션이 DCT 미션이 들어갔습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서 말 그대로 좀 더 달리기 성능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또 서스펜션 쪽도 조금 튜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뒤쪽 후륜 서스펜션은 아예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링크로 서스펜션이 변경이 되면서 좀 주행 성능도 좋아지긴 했지만 승차감에서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장이 바뀌고 달릴 수 있는 미션과 그리고 서스펜션이 바뀌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어도 좀 변경이 됐는데 사실은 옵션이긴 하지만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치는 18인치의 스포티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을 또 옵션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다이나믹하게 난 운전을 하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튜온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패키지 1, 2 나눠지게 되는데 퍼포먼스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스테빌라이저도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도 변경이 되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부식류도 변경이 되고요. 2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까지도 고성능 브레이크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 1에서 말씀 안 드린 거 하나는 또 쇼바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체 움직임을 굉장히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스포티하게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튜닝 버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차를 정말 난 좀 달리기 위주로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곧 장점이고 장점이 곧 단점인데 이렇게 옵션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차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따도 정리해 드리겠지만 옵션류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선택폭은 넓고 소비자 입맛에 맞춰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차 가격이 높아지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행 느낌은요 좀 탄탄합니다. 일반적인 K3보다 아까 말씀드린 K3 노멀하다 그러면 이 차는 좀 탄탄한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서스펜션의 느낌도 탄탄한 느낌이고 약간 스트로크가 좀 짧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승차감은 사실 조금 K3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듯 하지만 그 탄탄함으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서스펜션이 바뀌면서 승차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서 주행 성능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미션도 변경이 있으면서 기존의 미션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느낌으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차가 평소 이렇게 지금 모드가 주행 모드가 컴포트 모드가 있고 스마트 에코 모드가 있는데 이럴 때와 다르게 스포츠 모드일 때는 좀 더 다른 더 파워풀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또 모드가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모드 변경이 좀 특이한데요. 일반 K3 같이 버튼으로 눌러서 조정을 하게 되면 코어, 스마트, 컴포트 정도만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미션을
이렇게 수동 모드로 변경을 해야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버튼에 이걸 앉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스포티한 달리기 할 때는 이렇게 미션을 넣어서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로 타시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이제 약간 달리면서 예,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엔진 성능하고 운동 성능하고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모드는 우선 사운드부터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도 예, 좀 더 서스펜션도 예, 하단 느낌 나게끔 되어지는 것 같은데 서스펜션에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좀 더 엔진의 회전수를 충분하게 쓰면서 가속력이 좀 있게끔 미션도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티어링 휠도 약간은 타이트한 느낌으로 조향 각도 약간 다름이 느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 성능은 충분합니다. 말 그대로 뭐 마력도 높고 토크도 높고 이 차급에 비해서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왜 지금처럼 이렇게 네. 그리고 코너도 이렇게 네. 코너도 나름 잘 달리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 미션도 바뀌고 엔진도 변경이 있긴 하지만 타이어가 아무래도 좋은 타이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승차감이나 소음에서는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성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일반 K3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이 듭니다.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연비가 보통 공연비가 13 정도 나오고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막 이렇게 하드하게 좀 운전을 해봐도 10이나 11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연비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1.6 엔진이다 보니까 세금적인 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약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젊은 분들이 좀 일반형 타기에는 조금 재미가 없고 약간 달리기 성능도 함께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족용으로 타시기에도 좋고 일반용으로도 타시기에도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K3 GT 오늘 또 간단하게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K3 GT 굉장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성능도 좋고 옵션도 좋고 실용성도 좋고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 컬러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램프 모든 게 다 옵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용지를 들고 있는데요. 이만큼 옵션이 많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장 옵션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우보 내비게이션 그리고 크렐 오디오 그리고 이 심지어 룸 램프의 LED까지 전부 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in-1 패키지, 예, 퍼포먼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도 1-2로 나눠져서 두 개의 옵션이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K3가 가격 기본 가격이 4도어 모델이 1900부터 그리고 5도어 모델이 2100만원부터 이렇게 있는데 최상위 그 버전이 2500만원이에요.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외장 옵션, 내장 옵션 또 심지어 안전장치 옵션까지 다 넣게 되면 가격이 3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를 사게 되기가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K5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팔리는 모델이 29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는 이 차가 K5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1.6 터보 엔진에 더 좋은 서스펜션 그리고 타이어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서 성능적인 면에서는 훨씬 좋을 수가 있지만 차급 자체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타보면 또 다르고요. 3와 5는 확실히 그 숫자만큼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쁘고 성능도 좋고 옵션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사기에는 망설여지는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카리브가 정리를 해드리는 이 차의 총점은요 별로 말씀드리면 5개 중에서 4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차 가격이 조금만 더 낮고 기본적인 옵션이 좀 더 적용이 됐다면 5개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가격 사겠냐 하시면 저는 사지 않고 타실 만한 분한테 추천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리브 K3 GT 모델에 대해서 리뷰 한번 안내 드렸습니다.